기후위기 이젠 생존입니다. 정종호의 지금은 기후위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그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야 될 필요를 생각을 해서 위원수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97분인데 저희는 지금 법률에 기초하기보다는 이게 지금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약간 그 지연이 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특히 2030 MDC라 그래서 2030년까지 국가 감축 목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총의 관심사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좀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부처 간의 협의를 좀 끌어내고 또 시민사회와의 대화의 장을 열고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 체계로 중요하다고 제안이 됐어요. 지난해 11월 7일 날 그 아마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 모두 발언해서 이런 추진 체계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하신 적이 있고요. 12월 7일 날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라는 게 관계부처 합동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2050 탄소 중립 추진 체계로 탄소 중립 위원회가 제안이 됐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법률에 기초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여야의 합의에 따라서 법안을 만드는 게 지금 좀 지연이 되는 상태라서 저희는 대통령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근거를 두고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탄소중립에 관한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 이행의 점검이라든지 또 뭐 관련된 다양한 정책선의 활용 또 국민 의견의 수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기구이고요. 그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분과로 지금 좀 나누어서 그 분과 단위에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분과 위원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좀 더 밀도 높은 논의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분야를 밀도 높게 논의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분과가 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분과, 에너지 혁신 분과, 경제산업 분과, 공정전환 분과, 녹색생활 분과, 과학기술 분과, 국제협력, 국민소통 이렇게 8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 단위로 그 분과 단위로 이제 논의를 하고 분과에서 또 점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부처별로 수립하는 다양한 기본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도 탄소 중립하고 이제 맞추어서 또 2030 NDC가 상용된 게 발표가 되면 그거랑 연동해서 정합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을 또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행도 점검해야 되고 수립 자체도 점검해야 되고 그래서 분과별로 이제 그 해당 분야에 있는 그 부처별 기본 계획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분과위원회가 있는가 하면은 그 분과위원회도 사실은 많은 분이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또 전문성 있는 그런 논의가 필요한 쟁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분야가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분과위원회랑 전문위원회가 무슨 상하관계 이런 게 아니라 파트너죠 일종의. 예. 그래서 이 분과에서 논의하기에는 좀 더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과위원들도 참여하고 뭐 모두는 아니지만 거기에 몇 분이 참여하고 그래서 분과위원회의 분이 뭐 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초청해서 또 분과가 지금 8개인데 어떤 분과에서 논의하는 게 다른 분과에 있는 분이 또 논의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전문위원회에 다른 분과분도 모실 수 있고 외부분도 모실 수 있고 좀 더 정말 그 전문적인 어떤 과학적 기반을 가지고 논의할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전문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해 당사자들이 많잖아요. 의견과 입장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는 계속해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래야지 저는 정책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 이제 이해 당사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그 이해 폭을 넓히고 그 공통의 기반을 마련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협의체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계, 뭐 노동계, 뭐 농민도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시민사회, 그 다음에 청년대대, 뭐 청년들도 지금 단체들을 많이 구성해 놓고 있거든요. 또 전국적인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자체.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행위들은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층위의 그 집단 또는 뭐 영역 그런 분들하고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제 대화를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이고요. 또 일반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본인들은 또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실 필요가 있고, 물론 이제 그 국민 대표로 국회라는 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이런 삶 전체에 미치는 걸 밀도 높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학습 자료를 가지고, 사실은 여론조사라는 건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 정보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공론조사 이런 것도 했었는데, 우리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국민정책참여단이라는 걸 둘 예정입니다. 이건 예전에 이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그 국민정책참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참여하신 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또 전문가의 발표를 듣고 또 토론하고 수기하고 그래서 의견을 표명하는 그런 어떤 절차로 운영했는데,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걸로 밝혀졌기 때문에 국민정책 참여단을 탄소중립위원회도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별, 그러니까 연령별, 성별, 지역별, 그리고 직업까지도 좀 고려해서 정말 골고루 대표성 있는 분들이 한 500분 이상, 뭐 500에서 550분 정도, 그 정도의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논의하는 거, 전문가들 안에서도 또 전문가라고 다 입장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학습하고 또 모여서 토론하고 수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론화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좀 더 바라기로는, 아무리 그분들이 국민의 대표를 하더라도 그래도 일반 국민 모두가 이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예요. 이제는 의식 있고 관심 있는 소수만 바뀌어갖고는 탄소중립사회라는 건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론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시면서 국민정책참여단에서 논의하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일반 국민들도 저는 밥상머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국민 모두가 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마련할 거기 때문에 그게 의견도 좀 올려주시고, 그러면 국민정책참여단에 참여하는 분들조차도 아, 일반 국민의 의견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나의 의견, 또 일반 국민이 그 올린 의견 이렇게 보면서 또 자신의 의견을 조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더 광범위하게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대화를 이제 이끌어 나가고 또 수렴해서 종합하고 그런 작업을 이제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하게 되는 거죠.